코린, 풀을 데려가줘. 다음 주에 수영 수업이 있어. 데스쿤이라고. 차로 데려가줘. 잘 됐잖아. 내 수영복을 볼 수 있다고? 흠이 없어. 그렇게 참지 마, 이 무뚝뚝한 녀석. 됐으니까 셋이서 갔다 와. 아, 새 쿨러덩도 있다고? 또 이상한 말 하나. 미안해, 민노스피시. 인연은 확실하게 회수해둘게. 아니, 기분이 바뀌었어. 데리고 가기로 하지. 에? 괜찮아? 그 대신 한 가지 부탁이 있어. 주실러 주는 게 어때? 일요일에 풀이라고? 모처럼의 휴일은 이 멋대로. 그럼 넌 집이나 봐. 가지 않는다고 말한 적 없는데 역시 새로 맞출까? 요새로 수영복이라도 검색 중이신가? 야터 풀이다. 화이든요. 이봐, 달리지 마. 그리고 준비 체조. 무엇보다 말 좀 들어. 야터 정말 이기 잡아고. 뭔가가 일어나고 나서는 늦는다는 걸 모른다니까. 저요? 뜻밖이군. 저 두 사람이 헤엄칠 수 없는데. 설마 네가 헤엄칠 수 있을 거라고는. 저 녀석들과는 격이 달라. 지야, 뭐 도쿄로 팔뚝이나 허벅지에 부력이 있으니까 말이야. 허리에도 탑재하고 있는걸? 그럼 즉시 연소하기로 할까? 자, 좀 더 힘을 내. 그래, 그렇게. 좀 전에 얘기 때문에는 아니지만 체지방이 없으면 뜨기 힘든 건 확실해. 실례지만 앨리스, 체지방이 얼마나 되지? 맛있겠다는 기록이 있다고. 여기 체중 수요도 진단 경향이 되며. 어디서 오는 거야? 결국 헤엄칠 수 없었다고. 그렇게 낙담할 거 없어. 그렇게 노력하는 마리사는 싫지 않아. 또 언제든 어울려줄게. 코린. 야! 사사사사자. 새치기 금지. 아, 정말. 너희 자기나 해. 네, 향인방. 안녕하신가요? 예, 그야 뭐. 너무 건강할 정도예요. 못하면 한번 만나러 오시는 게. 네네, 그랬죠. 알겠습니다. 네, 그럼 이만.